녹음 안 했던 거 아니야? 응?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오늘은 뭘 좀 보충해 주려고 하냐면, 이 뉴럴 네트워크가 가동되는 부분 중에서 그 오차역 전파법, 백 프로포게이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다시 정리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내용이고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내용이니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다. 지난번 강의한 내용은 이 주소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좀 바꿨어요. 원고를 다. 뉴럴,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기계학습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전에는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함수를 구하는 그런 수학적 모델링, 즉 규칙과 데이터를 가지고 그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함수를 찾고 그 함수를 리니얼라이제이션해서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행렬 모델로 바꿔주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함수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정답을 주는 그런 수학적 모델링이 지금은 이제 정답과 데이터를 계속 주면서 그 함수 행렬을 찾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해 가면서 그 정답과 데이터들의 셋, 그것이 이제 1000개, 1만 개, 10만 개, 100만 개로 늘어가면서 이 그 행렬을 찾게 되고, 그래서 행렬을 찾게 되면 다음에 100만 1번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렇게 찾은 행렬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정답을 유추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졌고, 그 정확도가 거의 그 이전에 그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해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판도가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바뀌어갔다고 보면 될 겁니다. 신경망은 신경기계의 기본 단위로 뉴런을 모델화한 것인데,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에는 약 10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컴퓨터에게는 어려운 이미지인식과 같은 업무를 이제 수행하지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뉴런이고, 이것을 모델링한 게 이렇게 이런 모델입니다. 입력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가면 이 중간층 뉴런을 모델링한 중간층 레이어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결과값을 알려주는, 이게 고양이였다 또는 칠이었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다수의 입력 신호, 그 픽셀의 각각의 점들, 그것들 신호를 받아서 하나의 신호를 이제 출력해 주는 것이죠. 그게 칠이다 이렇게. 이렇게 또는 이 과정이 이 과정을 모방한 건데, 그 ANN이 뉴런의 돌기가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인공뉴런에서는 가중치 WI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가중치가 클수록 해당 신호가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고, 그때 우리 시그노이드 함수를 쓰는데 어느 정도 입력이 들어가서 그 자극을 줄 때 자극이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그 다음 비로소 액션이 취해지는 그런 거. 그때 쓴 함수가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특징은,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시그모이드 함수가 모델링한 게 요 스텝 펑션, 헤비사이드 펑션입니다. 0으로 쭉 가다가 딱 어느 계기를 넘어서면 1로 딱 가는 이 함수. 요 함수가 요거를 이제 리미트를 취하면 요걸로 바뀌어지는 그런 식이 돼 있어요. 수렴하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게 헤비사이드 펑션이고 요게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요 시그모이드 펑션의 중요한 성질이 바로 이거예요. f' of x가 실제로 계산해 보면 f of x 곱하기 1 f of x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아무리 구해도 그냥 원래 함수가 되니까, 뭐 100차 함수, 200차 도함수를 구해도 결국은 원래 함수들을 그냥 활용해서 그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도함수가 기울기를 주는 거니까 기울기를 줄 때 이 도함수 구하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입력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렇죠? 컴퓨팅. 자,
그래서 이 뉴런을 모델한 것이 이제 그 뉴런을 모델로 한 것이 이제 이런 것이고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뭐 당연히 인풋이 들어가서 거기다 벡터를 곱해서 y가 들어가서 x가 들어가서 벡터를 a를 곱해서 그다음 y가 나오게 되는 요 과정에서 요 a 그 a를 에 대해서 그 행렬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선형대수학을 많이 배웠고 거기서 뭐 행렬 분해도 배웠고 특히 싱귤라리티 디컴포지션을 배웠죠. 자, 그럼 그것이 요 히든 레이어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배운 선형대수학 지식이 또 미적분학의 지식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서 봅시다. 활성화 함수가 1차 함수인 경우, 간단한 경우를 통해서 이제 신경망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은 입력 x를 받아 y를 출력하는 y equal wx xw 플러스 b와 같이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w가 웨이트가 돼서 그 웨이트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값을 넘어서면 이제 값이 출력이 되게끔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W를 집어넣었을 때 Y 웨이트를 줬을 때 X가 들어가면 Y equal WX plus B 이렇게 표현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워온 걸 식으로 표현하면 X가 X1이 들어가서 이제 AX plus B로 아웃풋이 나오고 또 입력이 두 개면 X1, X2가 들어간다 그러면 Y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X, C 그래서 이걸 Y로 구해지고 또 입력이 3개면 그러면 아웃풋은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X2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출력이 2개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닌지 지금 아웃풋이 여러, 출력이 입력이 여러 개고 출력이 하나일 땐 이 모양이고 근데 입력이 여러 개고 출력도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제 모양이 좀 더 바뀌겠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행렬 곱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웨이트가 wij로 이제 노테이션을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wij가 입력층의 i번째 노드에 출력층의 j번째 노드로 연결된 가중치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 변수가 x1, x2, x3 네 개가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y1, y2로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인풋이 이렇게 x1, x2, x3, x4고 아웃풋이 y1, y2가 돼서 그러면 여기에 이 벡터가 인풋이 되고 벡터가 아웃풋이 된다는 소리는 중간에 행렬이 곱해졌다는 소리니까 이게 4dimension에서 2dimension으로 가니까 2x4 행렬이 곱해진 셈이 되겠죠. 그래서 요 W 그러니까 8개 성분이 있을 거고 그 8개 성분을 구해서 요 웨이트들을 구하는 것이 결국은 수학적 모델링이 되는 것이죠. 그 함수를 구하는 것이 되고 행렬을 구하는 게 되죠. 이게 바로 여러 지금 히든 레이어가 그 머신러닝이 해주는 일이에요.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입력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아웃풋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예요. 요거를 저 통계나 인공지능 공대에서는 쓸 때 인풋이 x1, x2, x3, x4면 아웃풋이 y1, y2 이렇게 이게 네 개가 들어가서 두 개로 나오니까 순서를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냥 로테이션을 쓰는 것이죠.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 그냥 직관적으로는 이게 보기가 좋아서 그 인공지능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x4 벡터가 들어가서 4x2 행렬을 곱해줘서 1x2 벡터가 나온다. 그래서 이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선형대수학 지식 이걸 쓰면 되고 그리고 그냥 설명 그 공대에서는 이렇게 쓴다는 걸 이해하면 트랜스포즈를 쓴다고만 이해하면 됩니다. 입력값과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할 때 우리의 목적은 이제 주어진 데이터셋을 잘 판단하도록 이제 신경망의 가중치 WIJ를 찾는 것인데 이때 바로 오차 역전파법 Backpropagation법이 사용됩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서 인풋을 집어넣었을 때 원래 값이 있는데 근데 그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값을 그 저기 구한 값하고 그 정답하고의 차이가 에러가 되겠죠. 그 에러가 있으면 그 에러를 찾아서 그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런 그 계수로 조건을 바꿔 준 다음에 그 에러를 백 프로포게이션 뒤쪽으로 프로포게이션 그러니까 약간 알려준다 전파한다 그러니까 그 에러를 찾아서 뒤에 다시 전달해 준다 에러를 줄여서 뒤로 돌려 보낸다 그러면 또 나오면 그 에러를 또 줄여서 뒤로 보낸다 그때 쓰는 게 이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파트 2에서 배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쓰는 거고 그리고 그 보내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그 답을 구할 때 연립방 정식을 푸는 그런 선형대수학 지식이 사용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모델링은 행렬이고. 그래서 이 5차 역전파법에서 우리가 쓰는 게 선형대수학 지식과 이제 미적분학의 지식을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출력한 값을 yi 해시라고 하고, 그리고 입력한 값을 xi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 정답을 yi라고 한다면, 그러면 L라는 뭐가 되냐면 yi 마이너스 yi 해의 노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요걸 L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E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스퀘어로 해가지고 이 그 서메이션에서 그 성분들, 그래서 2분의 1로 요 L라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요 L라를 L라를식을 표현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스퀘어루트가 없으니까 훨씬 계산이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지티브로 바뀌고 숫자가 계산이 쉬워지죠. 어쨌든 이 에러를 줄이기만 하면 돼요.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가중치를 이제 갱신하는 공식에 우리가 경사하강법을 쓰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쓰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 있었죠? 됐죠? 그 처음 올드 버전에 들어가면은 요거에 도함수를 구하고 거기다가 계수를 줘서 이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바꿔줘서, 그래서 다음 웨이트를 구해주면, 그래서 적용하면 점점 이 하강하는 방향, 에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은닉층에서 원래 W1, W1, 1, 1, 1, 2, 2, 1, 2, 2가 이제 구해졌다고 하면, 그래서 나온 정답이 T1, T2라고 하면, 이 T1, T2하고 우리가 그 출력에서 나온 Y1, Y2 사이에 그 차이, 이게 에러예요. 이 에러들을 이제 성분별로 제곱해서 2분의 1 해주고 더해줘서, 그래서 오차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건데, 요거 이제 첫 번째 이제 성분에 대해서 요 플러스면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요거에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성질과 연쇄 법칙 체인 룰을 사용해 가지고 원원에 대한 드리버티브를 구하고, 원투에 대한 파셜 드리버티브를 구하고, 투원에 대한 파셜 드리버티브를 구하고, 투투에 대한 파셜 드리버티브를 구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wij에 대해서 이제 이런 모양인 걸 다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이제 바로 경사하강법에 이걸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ij에 대한 모든 가중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n by n이면, 이게 100만 바이, 예를 들어서 100만 바이 1000이면 그러면 굉장히 큰 사이즈 행렬이잖아요. 근데 그거의 답을 순간적으로 구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컴퓨터가 지금 다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그거는 알파고가 작동하는 걸 상상하면은 얼마든지 이 속도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에 지금 쓴 걸 보면은 연립방정식 푸는 거 하고, 그리고 저기 뭐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쓴 거니까 그 알고리즘만 효과적으로 가동해서 AI, J 모두에 대해서 돌려주고, 그걸 여러 번 돌려주면, 그 루프를 여러 번 돌려주면 가능하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닉리스트에서 썼던 것이 그게 그때 동시에 10개 셋이 들어가서 5번 돌린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50번 이 루트를 돌린 거였어요. 50번 한 거였어요. 10개 셋이 5번 돌아가는 거. 그걸 통해서 60%의 정확률을 찾은 거예요. 자, 요때 그래서 오차를 이제 이용해서 오차 역전파법을 그렇게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Y1, Y2에 대해서 원래 정답 T1, T2와의 차이를 오차를 가지고 오차 역전파법, 저기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오차를 줄여서 그 수정된 오차를 다시 돌려보내서 그 다음 그 루트를 한 바퀴 다시 돌린 거예요. 한번 돌리면 그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 수정한 것이 돌아가서 나온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E1H는 이렇게, E2H는 이렇게 바뀌죠. 에라가. 요거를 행렬로 바꿔주면, 요 행렬로 바꿔줄 때 요 분모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저 분모가 다 똑같죠? 1 over W11 plus W21. 1 over 12, W22. 요게 요 컬럼에 대해서 같고 요 컬럼에 대해서 두 개가 같잖아요? 요게 어떤 의미예요? 행렬 노름 할 때, 행렬에 노름 할 때 그 컬럼에 상수배한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죠? 노름, 행렬 노름에서. 근데 이 그 에러를 줄이는 거니까 방향만 맞으면 그 상수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줄어드는 방향은 맞는 거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러만 우리는 줄여가면 되니까 그 상수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죠. 상수 띄어내고 나면 이렇게 단순한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뀌죠. 이걸 풀면 이제 다 우리가 그
뉴 웨이트를 계속 찾아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뉴 웨이트를 찾아가지고 다음 그 찾은 웨이트를 가지고 다음에 이제 인력체 제일 번째 노드에 전파된 오차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웨이트 올드 웨이트로부터 뉴 웨이트를 요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계속 찾을 수 있죠. 이거를 몇 번 반복해서 돌리면 점점 에러가 작아지니까 결국은 에러가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된 거고 다음 데이터에 계속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작동하면 우리가 원하는 행렬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WIJ가 성분인, 그렇죠? 가중치를 포함하고 있는 성분. 이 신경망을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딥러닝은 결국은 위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차 역전파법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여기 님리스트 데이터셋을 활용한 이제 손 글자 인식에서 여러분들이 쓴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 데이터들은 이 숫자 이미지는 이 웹 주소에서 불러온 거예요. 공개된 데이터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코드도 이 파이썬 코드를 세이지로 이건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돌려놓은 코드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행렬로 표현하고 은닉계층을 신호로 계산하고 최종 출력을 해서 여기서 보면 입력 데이터가 784, 그 다음 히든 노드가 100, 그 다음 아웃풋 노드를 10으로 해서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이 에포크가 5라고 돼 있잖아요. 요 루트가 여러분들이 본 그 히든 레이어 그 작업 부분이에요. 다섯 번 루트 돌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쭉 아까 이게 어느 숫자에 가까운가를 보면 10개 숫자 중에 어느 게 가까운가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10개 데이터들과 계속 비교해 가지고 돌려서 그걸 다섯 번에서 결국 50번 해서 그래서 이게 답을 얻어내서 이 정도다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그렇게 나온 답이 우리가 60% 정도의 이제 정확도를 보장해 준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 히든 러를 레이어를 이해하면 이제 그런 것들의 사이즈 디멘전을 훨씬 더 높여서 그 만 개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95%까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고 대개 여러분들이 보는 게 그 정도의 사이즈들이 작동되는 거죠. 그게 작동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 것은 지금 그 컴퓨터 또 인터넷 환경의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앞으로 더욱더 그런 스피드가 더 빨라질 거고 더 효과적이고 인식률도 높아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그 백 프로포게이션에 대해서 설명한 것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